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아침 7시 29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종가매매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차 전지에 밀렸던 이 바이오주 때문에 어제 좀 우리 시장이 약간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요. 시장 분위기 잠깐 일봉상의 흐름이라든가 또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코스닥 어제 살짝 반등했습니다. 2차 전지라든가 초전도체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인데 이 테마가 전부 고점에서 전부 다 하락을 하면서 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바이오주가 또 시장에 바람을 불게 해서 이 900선을 또 탈환했습니다.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빨갛게 이렇게 올랐는데요. 한미약품이라든가 또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랩지노믹스, 우리가 월요일날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바이오 훈풍을 타고 이와 같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제도 언급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신테카 바이오라든가 또 이런 그 바이오 관련 회사들 에이프로젠 상한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투심이 바이오 쪽으로 조금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역시 바이오가 어제 살짝 반등을 했고, 원달러 환율 또한 똑같이 오른 것도 없고 내린 것도 없이 1315원에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모습들이 바이오 쪽으로 계속 갈수 있을지 투심이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쪽으로 또 투심이 움직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또 오늘의 관건입니다. 2차 전지 쏠림 현상이라든가 또이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모든 그 자금이 이동을 했었다가 다시 바이오 쪽으로 살짝 오긴 하지만요. 아직은 소외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 모습들이 시장을 전체 끌고 가는 분위기인지는 오늘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여러 가지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들이 바이오 쪽으로 조금 올라오면서 바이오 개별 이슈들이 조금씩 하나 둘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비만 당뇨 치료제, 이게 어제 시장에 굉장히 움직임을 크게 만들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엔 지금 태풍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도면 제주도를 이미 지금 지났고요. 제주도는 지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 카눈이 9시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경남 남해안을 이제 9시에 상륙할 것 같은데요.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태풍이 처음으로 지금 생성이 됐는데 제6호 태풍이라고 부르는 카눈 지금 제주도를 지나서 남해안 요쯤에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도 지금 잔뜩 흐리고 바람이 불면서 아직까지 비는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카눈이 남해안으로 들어오면서 내륙을 관통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 피해를 줄것 같은데요. 태풍 피해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 뉴욕 증시, 다우, 나스닥 모두 이렇게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그 하락하게 만들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미국 투자 제재, 어젯밤에 이러한 그 소식들이 시장을 완전히 하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바이든 정부의 중국 투자
제재 소식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오늘 또 완전히 또그 하락으로 만들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그 섹터에서 움직임이 하락으로 또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AI라든가 또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 며칠 전에 우리로 지금 상한가를 치면서 양자 컴퓨터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상한가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런 그 미국의 중국을 향한 이런 투자에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가 전면 이제 제재, 통제를 받을 것 같은데요. 이런 그 미국 자본의 캐피탈,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또 사모펀드라든가 PF 사모펀드 또 벤처 캐피탈 VC 이런 미국 자본들이 중국의 이런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세개 분야에 대해서 바로 규제를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 오늘 영향을 크게 미칠 만한 뉴스인데요.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소식이 우리 시장에 강타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군사라든가 정보에 대한 핵심 기술에 있어서 국가 위기 사항을 미국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도 미중 갈등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완전히 확실하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정명령까지 발동했기 때문에 심각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밤사이에 김정은이 전쟁 중국에 더 공세를 가하겠다 하면서 중앙 군사위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또 우리나라의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에 지금 김정은 리스크 또 미국의 대중 제재 이게 큰 리스크로 오늘 작용할 가능성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태풍 카눈이 우리 시장을 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 장중에 9시부터 남해에 상륙해가지고 계속 서울 쪽으로 내륙을 관통할 가능성이 많아서 피해가 예상되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될 이런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우리가 아침 대응했던 종목이 변압기 관련 HD 현대일렉트릭인데요. 어제 살짝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시 반등의 시간이 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또 대응하면서 천천히 현대 HD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시고요. 오늘은 두 종목 후성과 휴마시스 보고 있습니다. 후성, 휴마시스 이런 관련해 가지고 관심주 보고 있고요. 첫째적으로는 지금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미약품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올라왔었는데요. 이런 그 바이오 섹터에서의 개별 이슈의 움직임들 이런 움직임에 또 우리가 언급했던 랩지노믹스 상당히 크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 분위기가 인벤티지 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이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상한가를 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약바이오가 이런 바이오주 대부분이 지금 고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가야 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상한가를 쭉 치고 올라왔는데요. 면역 강화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에이프론 그룹주 세 개가 있습니다. 에이프로젠 또 약품과 관련해 가지고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에이프로젠 그룹 세개 주가 전부 다 어제 상한가까지 올라오는 이런 상황으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료 AI와 관련해 가지고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면서 의약
관련, 의료 관련 AI도 크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퍼스넷과 같은 이런 정치 테마주 한동훈 관련주입니다. 내년 총선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한다는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금비라든가 오퍼스넷이라든가 디지캡 같은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살짝 반등이 있었는데요. 2차 전지 흐름이 다시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 지금 제약바이오, 비만, 또 의료 AI, 정치 테마주 한동훈 총선 출마, 또 2차 전지가 살짝 반등하고 에이프로젠 그룹주가 세 개가 다 상한가를 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했던 이런 테마 한번 짚어드렸고요. 오늘 태풍 관련주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태풍 피해에 따라서는 이 태풍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또 대응하며 오늘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피해 조심하시고요. 더위가 조금 가셨으니까 우리 오늘 건강에 유의하면서 태풍에 주의하면서 하루 화이팅 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